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단속지침의 차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 중이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회전 통행으로 운전자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2023년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 차량에게 보복성 행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전자 78.3%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운전자 67.5%는 법적으로 일시정지해야 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란 응답 비중보다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몰라서란 응답 비중이 32.4%로 더 높았습니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해 운전자 스스로는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신호 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박병철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시정지에 집착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와 교차로 기하구조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